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실전편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우드 종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우드 비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자, 너 될 수 있니? 나이스하게, 충분히. 자, 인 전치사 뒤에 명사 쓰니까 doing 전치사의 목적어 썼어요. 자, doing me a favor 수거로 do one's favor. 자면은 호의. 자,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니? 자, by ing죠. keeping 함으로써, 유지해 줌으로써 너의 개가 chained, 여기서 upper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그럼 chain은 여기서는 묶여 있도록. 목요일 아니고 묶여죠. 묶여 있도록. 체인에 연결되어 있도록. 자, 어저께 it ventured into. ventured 왜 모음이죠? 들어왔다. 모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요. 들어오다. 자, it our kitchen garden. 우리 부엌의 가든에. 정원에. 그리고 destroyed 시제는 지금 벤처드의 과거 1번. 자, 그 다음 과거 2번 시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파괴시켰어. 너무나 많은 plants 꽃들, 아, 식물들과 flower bed는 꽃밭. 꽃밭을 파괴시키면 안되고 꽃밭을 파괴시켰어요. 자, 너는 알지? how 의문사 we labor over. 우리가 얼마나 노동 노력하는지를 뜻이겠죠. 하는지. over and praise에서는 동사로 소중히 여기는지를 동사예요. 자, 우리의 식물들과 꽃들을 얼마나 내가 공부했는데 네가 감히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너의 개는 not ferocious 그러면은 사나운. 잘 안 나오는데 ferocious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그러나 심지어. 자, then it scares. it은 그 개죠. 너의 개가 scares 무섭게 만들어 우리의 개를. when it lets 사역동사 동사 원형. let it let loose 하면은 풀려 있을 때. 자, 그 다음 the other day 뭐 지난 뭐 어저께 뭐 이 정도예요. the other day 예전에. 자, it은 이 개가 scratch 긁었다. 아, 그것도 아니고 끓다. 끓다. 그리 끓다 이게? 끓다.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자, 할퀴다로 바꾸겠습니다. 할퀴 없고 어 패스 바이는 지나가는 사람. 자, 지나간 사람을 it's 이 개 sharp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리고 scared 무섭게 맞는데 babysitter. 자, babysitter는 뭐 애기 보는 사람을 into cry, screaming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 자, 나는 희망하는데 대생약구조고요. 자, 너가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그리고 appreciate the nuisance. 자, appreciate는 원래 감사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인식하다. 인식하기를 희망해. nuisance는 귀찮음. 괜찮아 말고 귀찮음, 성가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cause는 과거분사로 썼죠. 앞에 나오는 이 nuisance라는 귀찮음, 성가심은 유발되어지는데 가끔씩 너의 개에 의해서. 자, it is the interest. 이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좋은 neighborly가 여기서는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로 이웃의 관계. 이웃을 아니고 의라고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 관계는 우리가 cooperate 협동 하는데 자, in every possible way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자, 너의 뭐 진정으로 as 마줌다가. 그래서 답은 쉽죠. 개먹고 나라. 고소당할 일 잘못하면 맞죠. 자, 그래서 꽃밭을 개판 쳐놓은 거죠. 개가 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라. 이거를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개 좀 묶어두라고 부탁.